연일 한국의 K컬처가 화제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와 함께 날개를 달고 있는 것이 K푸드인데요. 세계적인 물류 대란과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농수산 식품 수출액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수출 역대 최고 실적에 이어 올해는 100억 달러 최초 돌파라는 새 기록을 쓴 것인데요. 제일 효자 종목은 김입니다. 김은 수출액 단연 1위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인삼과 같은 전통식품은 K컬처 확산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먹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에게 자주 먹는 한식 메뉴를 조사한 결과 한국식 치킨이 30.0%로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도 한국식 치킨이 16.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외에서 한식 이미지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건강한 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한식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94.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농식품부는 한식 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K-POP, 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확산하면서 국가 이미지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류는 어디까지 날개를 펼까요?